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강개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 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순전함을 다하도록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으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리석게도 거짓 사도들의 현혹을 당하여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의 탄식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도 용납하고 있군요.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거리침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몹시 화가 난 바울은 자신이 그들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이런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복음에 현혹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가르친 거짓 사도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사도로 위장한 사람들을 속이는 사꾼이며 또한 의의 일꾼을 가장한 사탄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었던 바울의 눈에는 거짓 사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들의 모습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맛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어떻게 얻게 될까요? 그것은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사람은 그 맛의 기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복음의 은혜,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야말로 그 복음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앞에 깨어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살아간다면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고 사단의 거짓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11장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본격적인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16절에서는 무엇이 어리석은 것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하도 자신을 비방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스스로를 자랑하니 나도 이제는 그들과 같이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도 한번 자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지금 말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2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유대의 거짓 사도들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혈통이나 어떤 언약적 배경에서 조금도 뒤처지지 않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인가 이스라엘인인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나도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조금도 뒤처지지 않는 사람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방식이 조금 독특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복음 때문에 자기가 받았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어서 40대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로마식으로 세 번을 맞았다. 돌에 맞았다. 그리고 파선을 당하고 표류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선교 중에서 당했던 어떤 자연 환경으로 인한 고난과 사람으로 인한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바울이 한 가지 더 보충하고 있는 한 가지 더 그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 보면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교회를 향한 내적인 수고와 염려 그리고 부담감입니다. 교회와 교인들의 상황이 그를 약하게 만들기도 하고 애타게 만들기도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애타다라는 동사는 수동태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곧 누군가 믿음이 약해지거나 실족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도 아프고 간절함으로 마음이 불타는 것처럼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거짓 사도들의 화려한 언변과 가르침 때문에 현혹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리석어 보이지만 나도 그들처럼 자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를 이야기할 때 매맞고 죽을 뻔하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음을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것을 이야기하며 이것이 나의 약함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명품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주변에 가짜 명품 옷을 입고 짝퉁을 입고 자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인정받게 되고 자랑거리가 됩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할 수 없었던 죽음을 무릅쓰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얘기하며 내가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의의 일꾼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교회에 대한 헌신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헌신과 사랑은 복음에 대한 열정에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11장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자신에 대한 어떤 이러한 부당한 공격을 변론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가 변론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사도권이 아니라 내가 전한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었음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다운 행복과 약속을 발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당하게 되는 두려움을 참아냅니다. 복음의 참다운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복음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것이죠. 성도는 당하는 시련 앞에서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오늘을 은혜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참하게 보일 것 같은 자신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며 이 삶이 왜 자랑거리가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내 삶 가운데 임한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너희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전한 그 복음 때문에 나의 이런 비참한 삶도 자랑거리가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가 진짜 복음의 진가가 발휘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약함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강력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힘들어도 복음 때문에 힘을 내고 죽을 것 같지만 이 복음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을 향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임한 찬란한 복음의 영광으로 인해 내가 품은 모든 사람이 그 영광을 맛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40마을과 150마을 유년부 공동체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날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교회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도록 함께 기도하는 오늘 한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는 성도의 삶을 기억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으로 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한 온 성도들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